자, 주인장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주인장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세입자고 주인장은 안승찬 기자입니다. 안 기자가 안 기자 그 뉴스 설명은 뉴스 네. 같지가 않고 네. 뭐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고 옛날 이야기 뭐 예전 남자친구가 뭐 네.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들을 때는 귀가 막 그 행복하고 네. 듣고 나면 무슨 얘기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웃기는 얘기만 생각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걱정이네요. 네. 아무튼 안승찬 기자의 팬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잘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 끊어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안 기자 얘기하는 거 살짝 끊어먹었다가 아주 채팅창에 왜 끊어먹냐고? 이 프로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을 좀 기다려줘요 좀. 근데 왜 그러죠? 왜 자꾸 이렇게 끊어먹지? 죄송합니다. 끝까지 듣고 한 2초 이상 정적이 흐르면 그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금융사 탄소 배출 줄인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사실은 KB금융도 그렇고 신한금융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탄소 배출량이 우리가 얼마 한다 이렇게 공개도 하고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으로 뭐 하겠다 이런 막 발표들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금융사에서 탄소 배출량 공개하는 게 최근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예. 없었는데 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 말은 놓치는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급사가 이거는 KB금융의 목표치예요. 근데 현재는 2676만 톤을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서 2050년에는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데 질문해도 됩니까? 네. 저게 은행이 무슨 탄소를 저렇게 많이 내뱉어요? 은행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에어컨 틀고 이런 것 때문에? 하,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좀 여유가 생겼나 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그게 2676만 톤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포스코가 철강 회사들이 많이 배출한다고 하잖아요. 전기를 네. 많이 쓰니까. 예. 포스코의 그 고로가 9개 있어요. 그 철 녹이는 고로. 예. 그 고로 9개 중에 한 3개 정도.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2676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니 무슨 KB가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길래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배출하나 네.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계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행들이 이제 기업에 대출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 시가총액 100억 원짜리 기업이 있다. 거기에 10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네. 내가 10분의 1만큼 투자한 셈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아, 또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아,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 예. 그 100억 원 회사가 탄소를 만약에 100을 냈다. 네. 그러면 나는 저기에 10%를 투자했으니 내 죄도 10%다. 내 죄도 10%다. 이렇게 해서 거기 10% 탄소량을 자기 걸로 가져와서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기업 시가총액 중에 네. 내가 그 기업에 빌려준 돈. 돈을 분자에 넣는 거죠. 그만큼 내가 책임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요. 와, 그럼 이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 분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내 책임이 갑자기 늘어나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영어로 파이낸스 이미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융적으로도 탄소 배출을 이렇게 한다는 개념을 이제 가져와서 하는 건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산할 때 금융회사는 계산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지금은 이런저런 그런 걸 합쳐놨더니 꽤 많은 건데 포스코의 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만큼 하는 건데 그걸 계속 줄여서 0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탄소 배출하는 기업한테는 대출을 네.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보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그렇죠. 이 다음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거는 신한금융의 표거든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이게 그림이 왼쪽에 이제 표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 있는 푸른색 같은 영역이 발전회사 투자금 비중이에요. 네.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 철강회사고 위에는 기타인데 보시면 이걸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발전 확 줄여야 되고 철강도 줄여야 되고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목표로 맞출 거 아니겠어요. 0으로 하면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저 질문 또 하나 해도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쳐보죠. 네.
철강 회사가 만든 철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가 사가다가 손님들한테 빌려줘서 돈 벌잖아요. 네. 요 그 흐름 안에서 네. 결국은 손님이 타면서 탄소는 내뱉는 건데. 네. 아니면 철판을 만들 때 내뱉겠죠, 그죠? 뭐 그렇죠.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그 철판을 만든 철강 회사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철판으로 자동차 만들었으면 이 자동차 회사도 연대 책임입니까? 아니면 렌트카 회사가 주범이네요. 어찌 보면 주범은 주범. 그렇죠. 여기서 사가니까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만드니까 철강 회사는 철판 만들고. 네. 그럼 렌트카 회사 불렀다가 너 탄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면 턱 그러면 아니 손님들이 우리 차를 빌려가니까 우리도 먹고 살려고 맞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계산하는 건 그렇게까지 계산하진 않고 네. 그냥 그 기업 예를 들면 렌트카 회사에 빌려줬으면 렌트카 회사가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아, 렌트카 회사는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뭐 철 만든 사람은 철 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자동차 메이커는 자동차 만들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아.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기업별로 다 공개하진 않잖아요. 네. 큰 회사들이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회사들은 그거 곱하기 이제 자기들 대출금 비율을 곱하는 거고 네. 그게 없는 회사들도 그 좀 세계적인 업종별 표준이 있어요. 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이라면 평균 네. 1년에 얼마를 낼 것이다 하면 그 업종 평균을 곱해서 대출금으로 그렇게 계산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2050년에 0이잖아요. 유럽은 네. 2040년, 유럽 은행들은 2040년까지 이걸 0으로 만든다.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니까. 아, 우리나라는 2050년이니까? 네. 그래서 훨씬 유럽은 더 30년 빠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참고로 2060년까지 0으로 네. 만들겠다. 중국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자산 운용사 있잖아요. 운용사? 예. 거기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기후 리스크 외면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미 작년에 선언 한번 해서 굉장히 화제가 네.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가 탄소 배출에 강한 그 의무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금융의 변화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 개 회사가 이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네. 천 개 금융회사가 세우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이다. 진짜 돈 안 빌려주니까. 돈 안 빌려주게 될 테니까. 이게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압박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탄소 배출에 이런 게 다 약간 자율적이잖아요. 예. 내가 얼마 예. 발표했다는 것도 자율적으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좀 좋은 것만 발표한다는 의혹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린을 위해서 뭘 하는지 잘하는 것만 발표. 잘하는 것만 지금 내는 거죠. 무슨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너 이건 왜 발표 안 했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걸 그린 워싱이라고 하던데. 그린 분식이라. 그린한 척. 그린 분식. 그린 분식이죠. 그린 분식. 그린 워싱이라는 용어도 요즘 초록색 많이. 초록색 분가루 이렇게 붙이는. 나는 초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부 우리 정부 계획도 보니까 2025년까지니까 앞으로 4년 후까지는 자율 공시가 돼 있어요. 금융회사들이? 네, 모든 회사들이. 근데 2025년 이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공시 사항을 발표하게 돼 있어요. 뭘 공시하라는 거죠? 뭘?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 본인의 회사들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네.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네. 이 로펌들하고 회계법인들이 정말 큰 시장이 왔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진짜 그건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2050년까지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는 앞으로 30년 후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도 저희 저 게스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시던데 앞으로 3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막 목표를 내뱉는 거니까 아무도 막 그 목표에 거야, 대해서 과한이 아니니 그런 시비를 안 건다는 거예요.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2050년까지 당장 다음 주까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예 안 됩니다. 뭐 천천히 합시다. 말들이 많은데 2050년까지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럽시다. 좋은 얘기네. 이런 좋은 거죠. 얘기 하시네요.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해서 근데 아마도 금융회사들도 2050년에는 다들 넷째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탄소 내뿜는
그 회사 자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까 PD님 그 아까 그 탄소 계획 좀 보여주실까요? 그 이전 거 목표.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 기업에 계속 지금처럼 똑같이 빌려줘도 그 기업들이 알아서 탄소를 줄 테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달성 안 되면 네, 그건 네. 기업들이 잘못한 거지. 아, 내 잘못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며.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가져와서 네, 그럼 얘들한테 네. 똑같이 대출해줘도 결국은 우리도 아, 우리 대출도 넷제로가 되겠군.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 전체적인 목표치보다 이게 네. 좀 더 빠른 목표치라고는 하더라고요. 아, 저 금융회사가? 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사실은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 안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코가 탄소를 확 줄이는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해. 네. 그래서 돈 좀 빌려줘. 그럼 아,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줄이는 대출이구나. 네. 라고 줄이는 대출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은행이 이렇게 하면 네. 조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은행이 이렇게 하면 은행은 이제 뿌듯할 수는 있는데 네. 박수는 받을 수 있는데 네. 은행의 손익에는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 거냐 정말. 아,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건 잘 갚을 만한 기업에다가 빌려만 주면 되는 거지 그 기업이 탄소를 많이 내뿜건 적게 내뿜건 은행의 수지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아, 저 회사는 빌려주면 분명히 잘 갚을 것 같은데도 탄소를 많이 내뿜면 안 빌려주고. 맞아요. 이 위사는 좀 불안한데 떼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돈 남아있으니까 빌려줬다가 떼이면 네. 은행 주주들은 너희 잘한다 할 수 있는 과연 하겠느냐 그런 고민이 남죠. 고민들은 좀 있죠. 안 그래도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네. 저희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진짜 전문가분을 제가 한번 모시고 저처럼 이렇게 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사실 주인장 백브리핑은 그 면도날 같이 얇은 면도날 브리핑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전문가분을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금융시장에서도 요즘 그린 본드라고 해서 네. 그린에 투자하는 용도로 발행하는 회사채 네. 별도로 그린 본드라고 하고 굉장히 핫하죠 요즘.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컨셉과 같은 거라서 저희가 다음 주에 네, 저희 컨디션 좋으면 섭외가 되겠죠. 네. 네, 섭외가 되면 또 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네.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저희 시청자들은 재밌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불안해. 뭘 이 정도면 해가지고 뭐 안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네. 네. 아, 아이폰 자, 얘기 좀 해볼까요? 아이폰 사설 수리. 네. 네. 이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FTC라고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똑같은 데예요. 공정법을 이제 다루는 이런 것인데 FTC 네.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최근에 어떤 걸 통과시켰냐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 관행은 불법이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다시 스마트폰 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불법이다. 여기서 불법이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플이 뭐 아이폰 쓰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고장 나면 제가 이제 사설 업체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애플 나중에 진짜 심각한 고장이 나서 예. 애플 본사에 갔다. 근데 내가 그동안 사설 수리점에 한번 가서 액정을 한번 갈았어요. 그러면 보더니 너 한번 뜯은 자국이 있는데? 그렇지. 너 그러면 안 돼. 그 AS 기간에도 한번 뜯은 자국이 있으면 안 해주고 안 해줘요. 접수를 아예 안 해주죠. 아예 안 해. 원래 리퍼폰이라는 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또 이게 수리업체가 너무 비싸고 정품하고 사설업체로 많이 가시는 이유가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공식 수리 두 번 하면 휴대폰 값이 넘어가요. 진짜 비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뭐 20개 이상씩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부산대구, 부산도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근데 또 6개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 공식 서비스 센터가 예, 예. 세종, 충북은 한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 접근성도 떨어지고 예. 그런데 사설 업체를 이용하면 좀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네. 미국의 공정 당국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불법이다라고 네. 이번에 명시를 한 거고 물론 애플의 주장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도 잘못하면 유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리해야 완벽한 수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긴 한데 미국에서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애플이 수리해도 되고 다른 사설 업체가 수리해도 되는데 돼요. 소비자의 그걸 선택이지만 막진 않는데 애플이 사설 수리 업체의 수리를 방해하거나 막으면 안 된다. 그렇죠. 사설 수리 업체를 맡겼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사설 수리에 맡겼다가 또 고장이 나서 이걸로 이번에 정품 수리 맡기러 와도 내 고객님하고 받아줘야지. 어딜 고객님은 고객님도 그래. 사설 수리 맡기고 싶어서 맡겼겠니?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공정당 미국 FTC의 입장은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격을 부풀려서 그걸로 과도한 이익을 애플이 취하고 네. 또 그걸로 사실상 가격을 수리 비용을 높이게 함으로써 예. 사실상 새 폰을 자꾸 사게 하려는 유인책으로 쓰인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애플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아니 사설 수리 업체에서 잘 고쳤으면 몰라도 네. 거기서는 무슨 부품을 잘못 썼다가 전체를 다 망가뜨렸는지도 모르고 네. 네. 그냥 그렇죠. 보통 우리 병원도 수술했다 잘 안 되면 재수술 가고 뭐 그러잖아요. 네. 마표 의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네. 어떻게 알고 하느냐. 네. 네.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애플도 최근에 조금 노력은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이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불만이 많았으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등등등 하여튼 한 30개국에 사설 수리 업체를 이제 좀 인증을 주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사설 수리 업체도 인증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여기다 수리를 하면 사설 업체지만 괜찮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하긴 했어요. 애플이 지난 3월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아직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기사들 보고 워낙 애플이 이제 무슨 공식적인 애플코리아도 정치 잘하는데 대응을 안 하라니까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 더 저는 조금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사설 수리 업체인데 인증받은 사설 수리 업체다. 네. 근데 정품도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공식 수리센터하고 똑같거든요. 네. 엄청 비싸요. 그렇지. 가격이 엄청 비싸. 인증받은 수리업체가 사실상 공식 업체죠. 뭐.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네. 뭐 애플 얘기도 재밌습니다만 최근에 이 빅테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굉장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사인할 때 이거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먼저 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FTC가 한 건데 이 옆에 펜 건네주는 여자분 있죠. 바이든 따님입니까? 바이든 따님 없는데. 굉장히 젊은 이 여성이 네. 예.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에 선정된 리나 칸이라는 여성이에요. 아, 우리를 치면 공정위원장? 공정위원장. 나이는 32살. 굉장히 젊은. 이 야. 공정위원장이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조치가 바로 그 애플의 수리 문제 사설 업체로 화를 했던 조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분이 사설 수리 많이 다니셨나봐요 본인이 이분 뭐 조금 되니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지금 예.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 굉장히 어린 나이 위원장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발탁된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이 예일대를 다녔는데 그때 논문은 어떤 논문을 썼냐면 제목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아마존은 아주 독점적인 기업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킬러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 인물이고 예. 얼마나 아마존이 이 사람을 싫어하냐면 지금 아마존이 왜 MGM이라고 영화사 네. 있잖아요. 예. 거기를 인수하려고 인수 타진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네. 아마존 프라임 고객한테 영화 독점으로 보여주려고. 근데 네. MGM 그럼 하면은 이게 반독점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이 뭘 했느냐? 이 사람은 우리한테 너무 적대적인 사람이니까 이 칸 위원장은 심사위에서 배제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우리한테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거 내용도 안 보고 반대다. 그 정도로 싫어하는 인물이고 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리나칸뿐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조너썸 켄터라는 예. 그 법무부에서도 이 연방거래위원회처럼 공정거래법 다루는 그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네. 반독점국인데 반독점국 국장으로
이 조너선 켄터라는 인물이 됐는데 이 양반도 어떤 사람이냐면 반독점 소송 전문 변호사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로펌에 있으면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맡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구글 킬러다. 구글 킬러를 알려준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 이게 저분도 이번에 공무원 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티무라고 백악관 예.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지금 콜롬비아대 법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또 페이스북은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두고 바이든의 반독점 삼각편대를 이뤘다 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한 명은 아마존 킬러, 구글 킬러, 페이스북 킬러가 모여서 모였다. 일단 시범 케이스는 애플이네요. 그래서 아.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하여튼 이 빅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강력한 분위기로 규제하려는 그 참고삼아 바이든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 할 때 어떤 연설을 했냐면 이런 네. 말도 했더라고요.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착취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경쟁을 줄이고 너무 집중을 허용했더니 미국 경제가 발목 잡혔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의 빅테크 대 규제는 뭐 본격화되지 않을까. 경쟁하게 해라. 경쟁하게 수리 업체들끼리도 아이폰 수리 업체들끼리도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아이폰 본사하고 네. 너무 강한 너무 힘이 커졌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 미국 기업들도 머리 많이 아프겠네요. 요즘 그렇습니다. 반독점 많이 문제는 아프겠어요. 뭐 그런 이슈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이 사설 수리 업체에 대해서 허용해라 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찬성 본인은? 저는 찬성. 아이폰 쓰시는군요? 저는 아이폰 쓰는데 너무 비싸요 정말 수리비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하면 네. 아이폰 안 쓰시는 분들은 네. 괜히 아이폰 얄미우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얄미운 게 아니라 아이폰 유저들 얄미우니까 네. 안 됩니다. 공식에서만 맡겨라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다 생각하게 하는 좋은 주제네요. 재난지원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예,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들어오기 전에 기사들이 났길래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원래 이제 25만 원씩 80% 하위 80%한테만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오늘 여야가 이 추가 경정안에 합의한 잠정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됐습니다만 예. 오늘 밤에 열리고 지금 잠정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88%까지는 준다. 네. 조금 높아진 거죠. 80%보다. 그래서 조금 높아진 거고 기준을 보니까 소득 기준으로만 지금 준다고 해요. 예. 근데 다 안 나왔어요. 기준이. 근데 지금 유일하게 밝혀진 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 원 이상자는 뺀다.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 만약에 맞벌이 부부면 1억이면 빠지냐. 예. 그 전에 이제 여야에서 조금씩 나온 거 보면 맞벌이 부부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의가 있어서 아마 1억 조금 더 넘은 수준까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뭐 그렇게 조금 기준이 마련될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상위 몇 퍼센트는 뺍니까? 빼는 거는? 빼는 걸로 빼고 예, 빼는 재산으로 뺄지 소득으로 뺄지도 고민이 소득으로만 뺀다는 거예요 지금. 아, 소득으로만 뺀, 재산 안 보고 소득으로만 뺀다. 그래서 위에 상위 22% 빼겠다는 거고요. 그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양쪽 다 우호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네. 즉 네. 전부 다 주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음험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국민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도도 왜 그런지 알겠고. 맞습니다. 그래도 예. 끝까지 좀 가려서 10%를 빼든 5%를 빼든 가려서 좀 예산을 아끼는 전통을 만들자는 네. 것도 뭐 인정하고 22%에 12%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전에는 80%니까 20% 뺐는데 네. 조금은 더 주는 걸로 해서 그래도 조금은 빼겠다. 그래서 양쪽의 찬성 반대에 대해서는 저는 네. 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그렇죠. 세상이 다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최대 9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그거를 3천만 원까지 올린다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3천만 원까지는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튼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재난지원금도 조금 늘리고 어쨌든 희망회복 자금도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모자란 지원은 그 신용카드 캐시백 하다 주겠다는 거. 예. 주기는 주되 금액을 줄이겠다. 그 내용은 조금 줄여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가 다 안 됐고 아마 오늘 밤 주말 사이에 네. 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보까지 심지어 백브리핑이 속보까지 이렇게 커버하면 이거야말로 저는 네. 독점이다. 독점이다. 다른 뉴스 회사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백브리핑이 네. 왜 백브리핑이냐 일각의 루머로 보면 네. 진행하는 두 사람의 나이를 합쳐서 100이다? 합치면 100살이다 그래서 백브리핑이라는 설이 있다. 서글프네요. 그래서 백브리핑은 아닌데 100살인 건 맞네요. 맞나요? 맞긴 맞는데 아, 네. 진짜 서글픈 얘기네요. 그래서 김프로님이 백브리핑 본인도 진행하겠다고. 아 진짜? 그랬다가 안 된다. 나이 넌 나이 많았어. 나 이제 우리 합쳐서 100살 넘으면 못하는 걸로. 뭐 107 브리핑 이런 거 좀 이상하지 않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